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유다 전쟁,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시대로부터 약 한 2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닥칠 장차 일어날 환난과 징조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많이 쓰신 단어가 징조, 환난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환난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에, 일제치하 시대 때에,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환난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제치하 시대 때나 한국전쟁 시대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가하거나 때로는 고문을 가하거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 말세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시대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들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 또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현혹이도 하고 미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는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말빨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뭔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은 그 중심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데에서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특출나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어떤 존재는 없지만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목사가 돼서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아, 과거에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가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존경하고 또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오고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목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사자인 목사가 익숙해져 버리고 또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와 또 나의 비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자리에 올라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올라가 앉아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보면요 오늘 이 시대가 그야말로 말세인 것 같습니다. 환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고 물질만능주의입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또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벌이 뛰어나고 돈 잘 벌고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잘 벌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돈만 잘 벌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냥 불편함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있으면요 다른 구제기관이나 이런 데에 많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심이고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만큼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그것을 애타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뇌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인터넷이나 또 여러 방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떠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갑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버립니다. 솔직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지금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읽어도 이건 어렵고, 어려우니까 설교에도 제일 자주 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 때, 야, 이거는 명쾌하게 풀어주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훅 하고 현혹돼 버리는 겁니다. 때때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박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상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라면서요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소설책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과 마리아가 성경에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부부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젊은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 티벳 지역, 인도 지역을 넘어가서 부처에게, 석가에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왔단다라고 책에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갑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훅 하고 현혹되어버립니다. 이거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론들이 인터넷을 떠돕니다. 우리의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 선지자의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에 꽉 차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환란의 이 환란들을, 환란 시대의 이 여러 가지 환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린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그리스도인지, 뭐가 참 선지자의 말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목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노는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가 우는 소리는 기똥차게 알아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소리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무슨 일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지는 않지만 환난의 시대 때, 말세의 시대 때처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환난은 없지만 그러한 모든 징조와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환난의 시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외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현혹되게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거짓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뭔가 좀 쇼킹한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세상적인 것들, 물질,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쫓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은 알지만 그것은 차선적인 문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달으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인하여서 말세에 여러 가지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